어? 리셋됐어. 아이, 봤잖아. 누르면 원래 방패팩이 뜨잖아. 안 떴잖아. 인정? 아니, 맞잖아. 어, 맞아, 아니야. 아, 진짜야. 원래 끼면 방폭 대기방 있었는데 안 떴, 아무것도 안 떴어. 방제다 해야겠다. 영민이가 터뜨렸어. 아무것도 몰라. 아, 아무것도 여기서 물타기 하면 안 되지. 물타기 아니라 정말. 어. 여러분들 보셨죠? 영민이가 딱 손 건들고 나서 갑자기 그 마음에, 마음에 손을 놓고 생각을 해봐. 방폭 대기방입니다. 떴어? 어? 방 봐봐. 방송이 왜 두 개나 미르잖아. 지금 그거야. 상태가 내 걸려서 그런 거야. 방송을 두 개로 나눠버렸다고? 그럼 어떻게 이거를 껐다가 다시 껐다가 이거를 다시 두 개로 이게 나눠버렸어. 방송이 터지면 원래 누르면은 그 뭐야 방폭 중인 방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를 끄고서는 그 방폭 중인 봐봐 지금 쿤이 형 방 쳐봐. 뭐가 이상한가 봐. 지금 이상해. 이거 최근 통신사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너 통신사 어디라고? KT 이게 SK 같은데? 근데 체육대회 때 제일 많이 터졌던 게 KT야. 아 그래? 아 진짜? 그리고 그럼 또 빨간 불 떠. 쿤이 것만 늘. 이게 와이파이가 잡혀있나? 아닌데? 아닌데. SK. 아 이거 지금 SK 그 속도 그것라서 그래 지금 제한 걸려져서 이제 안 터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쿤이가 데이터를 야동분으로 썼어요. 이런. 아니 자리는 뭐 옮겨봤자 이 카메라만 돌린 거라서 어. 자리는 그대로예요. 그 자리예요. 데이터 이용량을 넘어서 지금 속도 제한하고 있대요. 아 이거 속옷 아니고 속옷 안에 티예요. 속옷 아니에요. 안에 나시예요. 어. 네. 이미 다 스캔했어요. 아 볼 수도 있지. 아니 근데 왜 여기다가 티 밑에를 붙였어? 아 여기 저 흉터 있어요. 아 뭐? 그 흉터 있어요. 아 난 또 간담회 이제 멀미 날까봐 사람들 많아서 아, 솔직히 여성분들 이렇게 노출하고 그런 건 보여주려고 입는 거 아니에요? 맞죠? 짧은 바지 입는 것도 보여주려고 입는 거고 대놓고만 안 보면 되잖아요. 방 두 개인 건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오류가 떠서 그런 거니까 매니저분이 이쪽 방으로 오라고 채팅 좀 쳐주세요. 양동희님이나 포도당님? 아 그리고 금방 와, 금방 또 차요. 패스 미디도 있으니까 좀 가까이 이렇게 오고 그러면 되지. 아 근데 또 쿤이가 그런 거에 또 민감해. 뭐? 어 그래 뭐 잘 했어? 어? 아니 아직도 800명인가? 아니 그 금방 차가 늘어나겠지. 어. 또 그런 거에 또 민감하다고. 어. 지소다가 약간 자꾸 조금만 더 내려주고 약간 누나가 숙이고 있어. 아니 너가 좋아. 약간 어. 가슴을 당당하게 펴. 짬뽕 말 맞네. 제가 무건 수행 방으로 가세요. 아니 나 이 되게 비진한테 말 많다고 하는 게 요리사 보고 요리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축구 선수 보고 공 차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식당 가서 어 저 새끼는 요리만 차하고 어. 앉아 있네. 바리스타 보고 커피 만들지 말라는 건 뭐가 달라? 맞아, 제 직업이 요리사인데요. 어 맞지 잘했지. 오랜만에 총장이 만든다. 그래. 아 팬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8개 감사합니다. 그래도 1000명 늘어났네. 그냥 누나, 저 누나가 좀 늦게 온 척하고 저기서 캣워크를 한번 걸어와봐. 풀샷 한번 잡고. 그러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아까. 아, 아니야. 왜? 자신 없어? 너 은근히 그러면서 이제 매기려고. 어, 왜 매겨? 사람들에게 킥킥킥킥킥. 아, 진짜. 다리 짧네. 여자 영민이냐? 자격지심 개심하네, 진짜, 씨. 와. 아, 나. 진짜 와. 나 자격지심이 아니라 나 지금 너한테 최대의 욕을 들었어. BJ 생활하면서. 뭐. 여자 영민이. 와. 맘마 여자 영민이. 내가 여자 지코 들었을 때도 기분 이렇게 나쁘진 않았다? 근데 여자 영민하니까 갑자기 자존감 확 내려가네? 여자 쌍부라고 하는 건 나 이거 생각해. 혼자 아니야? 혼자 아니야? 진짜? 영세. 영세. 영세라니 여러분들. 어휴, 진짜 소름 끼치네요. 아, 영민아 너랑 나랑 방송한 거 내 유튜브에 올라온 거 봤어? 언제 방송했었어? 누나 유튜브도예요? 어. 아, 이제 오늘 처음 알았어요. 다음 아, 그래? 챙겨볼게요. 네. 근데 너 정직 풀렸네? 풀렸어. 누나랑 그 뭐야 누나가 기도했죠? 뭐? 정직 먹으라. 어 제발 한번 노출 사고 나라. 내가 맨날 방송하고 이제 물 떠놓고 영민이 방송 보면서 빌었는데 그
또 이렇게 깜짝 노출이 여자분이 안녕했다며 안녕? 아,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거 말고 약간 그 이렇게 옷장 이게 내가 육아복 입었어. 육아복 아니면 캡이 있잖아요. 캡이 따로 달렸잖아. 근데 이제 그게 캡을 이렇게 자기 이제 딱 맞춰야 되잖아. 자꾸 이렇게 불편하니까 맞추려고 그렇게 하다가 약간 그 바탕이 좀 나왔어요. 그 아 이렇게 놓다가 그러니까 그 바탕이 나왔다고요. 그 수도꼭지가 나온 게 아니라요. 그 바탕이 나왔다고요. 바탕이. 아 밑그림이 나왔다고요? 밑그림이 나왔다고. 아 밑그림이. 그러니까 계란으로 알고 따지면 흰자가 나왔어. 흰자가. 흰자가. 노른자가 나온 게 아니라 흰자가 살짝 나왔어요. 나는 좀 노른자가 안녕한 줄 알았거든. 아 좀 이런 아, 예, 그런 거 스치지 마시고요. 월세 달봉이님 애들. 저희가 무슨 경륜장도 아니고 무슨 어휴 그런 거는 이제 자전거장에서 얘기하시고요. 흰자 흰자. 흰자가 나왔습니다. 흰자. 아, 제가 또 돌려 양한 말을 돌려 말하는 게 도가터가지고. 잘 맞네. 아니 원래 티격태격 하는 게 재밌어. 근데 자꾸 재밌다 하니까 뭐 딱 만나게 하면. 감사합니다. 50개 아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일반 화질로 했어요. 일반 화질이에요. 네. 그래도 그래. 일반 화질로 했는데 속도 무제한이라 지금 얘가 오늘 당일 데이터를 다 썼다고 문자가 와서 데이터를 이제 조절하나 봐요. SK에서. SK에서. 속도가 좀 느려지는 거라서. 근데 이게 또 시간 지나면 또 괜찮아져요. 아 그래? 네, 네.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물타기 하지 마시고 저는 제 또 이거 알아서 할 거니까. 저기 아, 카메라 두 개 돼 있어요. 카메라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데이터 문제. 근데 둘이 좀 오랜만에 만난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나랑 주수? 아유. 어제도 같이 자. 아니 그저께도 같이 자고. 같이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누나들도 좀 어릴 때 만난 친구가 아니라 성인이 돼서 만난 거잖아. 근데도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데 문제가 없어? 트러블 같은 거 안 생겼어? 있었지. 뭐 어떤 것 때문에 자주 트러블이 있었어? 아 자주 트러블은 없었고 우리 여행 가서 트러블 한번 있었어. 뭐. 대만 갔어. 뭘로 싸웠어? 그냥 뭐 약간 여행 스타일이 달랐어. 얘는 하루에 만 보씩 돌아야 되는데 나는 좀 이렇게 둘러보면서 좀 여유 있게 하는 스타일. 일정을 좀 빡세게 가는 스타일이고 이게 이런 데 왔으면 이건 꼭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 거리는 걸을 수 있고 간담회 이제 뭐 아니 근데 푸니 뭐지 리허설 언제 끝나? 모르겠어. 머리를 지금 드라이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중계방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심해 그러니까. 그래서 저랑 드라이나 같이 하러 가실까 지수랑 하려고 했는데 쿤팬분들은 어때요? 아니면 그냥 여기 계실래요? 여기 미용실 있어? 여기 옆에. 아 그래? 몇 시야? 이제 슬슬 가야 되는데. 쿤팬들은 어때요? 가요? 우리 같이 가? 어차피 드라이 금방이. 너 여기 있을 거야? 응, 난 여기 있어. 드라이 금방 우리가 올게. 난 돌아다녀야지 밖에. 좋아. 양킹하려고? 어? 아니. 돌아다니면서 인터뷰 좀 하고. 나 원래 여기 BJ 인터뷰하려고 그랬거든요. 여기 많지 않아? 안에 들어가면? 지금 BJ가 없어서. 그러니까 리허설은 촬영을 못해. 그래서 지금 못 올라가고. 근데 지수야, 이거 너 가방에 넣고 내가 이거, 이거를 들어야겠다. 다 넣어놔. 그럼 일단 좀 바닷가 쪽 나가봅시다. 여기 걸어서. 걸어서 거기 사람들 좀 있으면 인터뷰 좀 하고. 한국전 축구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런 것도 좀 물어보고 인터뷰 좀 합시다. 여기는 BJ 미지수. 안녕하세요. 뇌생녀, 뇌가 섹시한 수학 강사예요. 수학 강사고 여기는 이제 짬뽕 좋아하는 누나. 아 안녕하세요. 누나. 짬뽕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아 짬뽕 사줘요? 오늘 저 짬뽕 사줘요? 그 어느 계열이 하기 감사합니다. 근데 쿤팬분들은 이렇게 다리를 비추면 막 이런 게 안 올라오네. 그러니까 바로 핸드폰에서 손을 떼요. 손이 다른 데로 가요. 그냥 팬들은. 머리. 위치를 잘 봐야지. 예, 여러분들 가시죠. 이거 쿤형 마스크인데 잘 생겨줘.
일단 어침. 어, 어. 아, 우리 축하드려야 돼. 10개 감사드립니다. 왜 오우야? 어, 어, 아예 그냥 오우. 오, 오,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팔 아파서 그러는 거지? 어, 어, 어 지금 잠깐 쉬고 있었어. 잠깐 쉬고 있었어. 아, 누나, 아, 아, 미안, 아, 누나 미안해. 아, 미안해. 아,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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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아, 나 라미네이트 깨질 뻔했어. 조금 조심해서 나가요. 어, 왜? 사람들 여기 로비라서. 이봐, 여러분들, 지금 채군한테 문자가 왔는데 당일 데이터를 다 소진했대요. 진짜 여러분들, 쿠니한테 제발 데이터로 딴 것 좀 보지 말라고 하세요. 어. 계산 안 했다고. 아, 로잠. 어,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옆으로. 오른쪽. 오른쪽으로 나가서. 내 삼각대가 아니라 어색하네. 오, 근데 푸니 거 좋네, 삼각대. 오, 어. 어, 안녕하세요. 데이터? 정말? 진짜. 아니,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 푸니는 뭐 대자만 붙여도 어. 입에 짝짝 붙어. 어. 오늘 데이터는 다 썼네요, 대장이. 어디 호텔이야? 여긴 어디죠? 여긴 파라다이스 호텔입니다. 아, 전 파라다이스 호텔을 처음 와봐요. 여기가 그거 있는 데 아니야? 이렇게 되게 좋은 수영장 같은... 아닌가? 뭐라고? 수영장, 이렇게 막 바다 보이는 수영장 있는 호텔 아니야? 아, 그래? 아니야? 맞아, 여러분들. 야외풀이 있어요. 어, 야외풀이 되게 막 이렇게 바다 보이고, 막 애들 이렇게 허세샷 이렇게. 어. 그냥 오늘, 아, 우리는 풀장 들어갈 일이 없구나. 어, 어. 아니, 푸니는 어디다가 숙소 잡았어요, 여러분들? 옥상에 있다고? 어. 여기가, 근데 여기서 자는 사람만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린 여기가 아니어서. 아니, 그러면 쿠니 여기서 자는 거 아니야? 내가 앞쪽으로 붙길래. 쿠니 여기서 자면은 좀 카드 좀 빌려달라고 해서 옥상 좀 한번, 어. 모텔에서 자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어? BJ 200명 모이는 간담회 MC가 모텔에서 자네요. 어, 사회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보고, 잠은 옆에 모텔에서, 예, 예, 아이고. 아. 여러분들, 쿠니가 이렇게 삽니다. 올라가겠네. 어, 못 올라가네. 입도 커. 그러니까. 딱 채군 올라가면, 아, 저 채군인데요. 예, 저 여기 사회 보러 왔는데요. 아, 됐고요. 나가세요. 어디서 주무세요? 아, 제 여기, 아, 저 옆에 모텔에서 자는데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간담회 MC인데 나가세요. 아, 진짜. 아, 바로 옆방이 실드야? 실드님이야? 아, 아니지. 아, 쉴드님이랑 같이. 근데 약간 너랑 나처럼, 어. 약간 쿤이랑 쉴드님이랑 아, 약간 영혼의 느낌. 파트너 능키로. 전에도 같이 이렇게 오고. 둘이 영화도 같이 봤다는데. 아, 진짜? 어. 어벤져스 너 나랑 봤잖아. 싫어. 어, 맞아. 쿤이랑 쉴드님이랑 봤대. 아. 아, 어, 뭐야. 그러려고 했는데 너랑 나랑 봤어. 여러분들. 이게 있잖아, 이런 게 있어. 뭐, 최군이 지금 했네, 월드컵 중계. 역캠만 100명?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어차피 영화는 실드. 어. 어차피 영화는 실드. 어영실. 아, 진짜. 어. 잠깐만, 여기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어, 찾아봐야 돼. 팩폭이라고? 에이, 근데 그건 맞지. 여러분들, 근데 추천 좀 눌러주세요. 네, 추천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 뭔가 이제 가슴이 답답하다 이럴 때는 허락돼지가 부르는 사랑한다 또 이렇게 음원 한번 또 들어주시고 네 이동의 이다시보라는 뭐지? 저분한테 물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이동의 이다시2가 어디예요? 네? 이다시 플래시지 네네 네. 플래시지 이동이 여기 여기요? 아 네 여기 이동인데 101동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혹시 아프리카 TV 아세요? 네. 어, 알아요? 혹시 최군이라고 아세요? 최군이요? 네, 최군. 네, 어, 돼지. 네. 어, 아, 여기 푸니 방송인데, 아, 쿵팸이세요? 아니요, 그거, 그렇게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아, 그럼 최군방에 팬가입은 안 하셨나요? 네네네. 네, 네. 아, 그냥, 앞으로 하실, 아, 그 최군이 잘생겼다 생각하시나요? 아니, 솔직히. 네? 얼굴 안 나와요. 아.
입국한 하셨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남자한테 체구리 잘생겼다 생각하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겠어. 아니, 이런 거. 빈말을 못하시네, 그러니까. 네? 근데 또, 당황잼, 아이. 소신 발언, 그치. 침묵, 여기 미용실. 아, 여기로. 여기 호텔인가요? 호텔인가요? 네, 호텔. 아, 여기 호텔 건물이에요? 아, 제가 여기 미용실이 있다고 해서. 아, 지금 여기가 호텔 로비 프론트인가 봐. 어떻게 가야 되나? 어렵다. 저희가 이동 어디를 했지? 2-1인가 뭐. 이동 말씀이신가요? 네. 네, 이동. 여기가 이동 맞아요? 그럼 여기로 네, 가면 2-1호라고 써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블루 클럽 가자고. 1층 1호실 말씀하시는 분이긴 한데 잠시만요. 네, 고맙습니다. 아, 둘이 자매 아니에요. 얘는 어머니한테도 물어보고 저희 아빠한테도 물어봤는데 두 분이 아니래요.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딱 보고 나서 아, 너 혹시 어머니 성함이? 2층 네. 이동이 여기니까 2층 아, 감사합니다. 같은 병원도 아니에요. 원장님 이름 서로 물어봤는데 아니었어요. 너 최 원장님? 아닌데?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저기 여기 지금 매니저분 누구야? 카메라맨 미지수 핫세? 카메라맨이라니요? 여기 화장실인데? 이거 타고 올라가야 되나 보다. 걸어 올라가지 못해. 걸어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안 되는데. 2층. 카메라 걸로 해주세요. 그래. 좋다. 카메라맨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덜렁이가 없더요. 카메라 걸. 걸어가는 데가 없어요. 이게 조금 무섭다 뭔가 느낌이. 스테어 계단이네. 오. 근데 이거 타고 가지 않을래요? 아, 근데 방콕될까 봐. 그래? 괜히 2,000명인데 괜히. 여러분들 지금 담배 냄새가 너무 쩔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는 계단을 타고 있습니다. 예? 오, 담배 냄새. 여기 무슨 담배를 여기서 피나 봐. 마치 흡연자 팻소린 마냥. 갑니다. 여기다. 1층. 2층 맞지? 가보자. 일로 와요. 아, 여러분들. 저희는 담배 안 피니까 담배 드립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여기 약간 파리스, 이건 샴푸인데. 갤러리 미고. 여기 혹시 미용실이 있나요? 좋아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부산이 처음이라서요. 네, 서울에 왔어요. 네. 아, 네. 여기 너무 좋아요. 아, 일단. 여러분들 미용실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4시 반에. 네, 잠시만 있으세요. 네. 화장실 이렇게 있고. 네, 감사합니다. 먼저 들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말라. 물 먹을래? 여러분들 여기 부산 미용실이에요. 여기 여자 썰었는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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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었는데
아니. 미용실 전경 찍고 있었어. 하루 이틀이냐? 어. 하루 이틀이냐? 아, 그렇죠. 저 안쪽으로. 네. 모르는데 간 거야. 그때 있었나? 지금 그 시간에. 어, 오, 하길래 살짝 발 들은 거 봤어? 어. 살짝 아, 들은 거 봤어? 네. 발 길어 보이지. 아, 그랬어. 카메라 더. 냉장고 침을 뭐 미용실 입고 나서. 아무리 추워도 추워도 냉장고가. 의식하고 있었죠. 열차 일과 하던 문제 잘한 줄 그런 거 어때? 어, 야몽이님도 한 개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안 보여 지금. 어, 이건데. 아, 아까 열차가 짱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차에서 제가 화보 완전 장난 없었어. 내가 본 몸매 중에서 최고였어. 방금 보안 요원인데 두 분 실물 되게 예쁘세요. 뻥치네. 진짜 야몽이님이 방금 보안 요원이면은 자기 본인에 있는 얼굴 중에 제일 특징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요. 딱 그분 봤을 적에 딱 그거 있었잖아. 뭐가 있었어? 아, 있었는데. 구조개가 한참 들어갔어. 아, 진짜? 안경 썼었나? 안경 안 썼어? 안경, 어, 안 썼어. 호피 안경 끼고 있고. 오. 맞는데? 맞는데? 오, 오. 오, 맞네. 팬이셨네. 아까는 아니신 것처럼. 아, 지금 생각이 다시. 아. 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스캔 할 수 있잖아. 하잖아요. 그치? 아니 근데 간담회에서 밥 준대요 여러분들? 안 줄 것 같아요. 아니 나 저 썼는데 저번에. 아 저녁 준대요? 뷔페요? 맞아 맞아. 네. 그거 한번 밥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코스 요리 나온다고? 아 근데 여러분들 쿤이가 수빈이한테 아이스 버튼 챌린지 지목당했잖아요. 그거 했어요? 아직 기부한대요. 나도. 근데 지수도 제가 했거든요. 기부. 근데 기부를 얼마나 줬죠? 20만원. 왜 20만원을 줬죠? 10만원씩 하는 거래. 어, 그래서 나 그냥 우리 엄마 것까지 해가지고 20만원. 좋은 일이니까. 어, 그치, 좋은 일이니까. 이렇게 아니, 현실적인 문제. 순간이 마르타고 건강하잖아요. 이거는 치킨 아니라 예전에 응원 한번 와봤었어? 이렇게? 아니, 처음 와봐. 나는 그때 한번 와봤었거든? 근데 그때 뭐 이렇게 맥주랑 치킨 줬던 것 같아.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2년 아, 그래? 호텔에서 치킨을 준 것 같진 않은데? 그럼 호텔에서 뭐죠? 그리고 나이 들면 이제 점점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아니야? 호텔은 스테이크 먹는 곳 아니야? 에헤이. 너 호텔. 여러분 다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형을 누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맞는데. 나는. 게스트 하우스. 나도 난 못해. 못해. 근데 우리 화땡이가 호텔이 맞지. 저거는 비즈니스 호텔 같은데. 어, 어, 근데 되게 좋아. 화땡이가 방 잡았는데 되게 좋아. 어, 진짜 좋아요. 제가 보기엔 6시부터 9시까지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9시부터 이제 응원을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아니야. 내가 어두워지게 아니야. 저 아무리 이상해요. 아, 근데 여기는 별풍선이 안 터지네. 최근 민심 조졌어요? 이쪽이 많이 뛰네. 어, 푸니방에
아니 근데 내가 그 며칠 전에 푸니던 딱 들어와서 별풍을 딱 쏘려고 봤는데 시그니처가 바뀌었어. 아 진짜? 제일 낮은 게 517개야. 그래서 포기했어. 아, 아 정말? 최공개가 없어지고 500... 어. 그거 내가 그때 얘기한 거지. 김정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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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그걸로 바뀌었어. 우와. 아 석방이 한 게 감사합니다. 아 나 오기저기 펴서 맞아? 쿠니쿠니? 야 시그니처 쿠니 쿠니쿠니 구이구이야? 응. 오. 근데 시그니처를 잘 만든 것 같아. 쿠니쿠니. 응, 응. 되게 귀엽잖아. 쿠니쿠니. 맞아, 맞아. 어. 쿠니쿠니게. 아. 쿠니쿠니 땀이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진짜 오랜만인데. 아 네. 저. 예, 너 놀고 있어? 잠시만요. 네. 날... 왜? 진짜 오랜만인데 한번 보고 싶어서. 뭐? 아, 나 친구야. 함께 해볼게. 쿵팸들 너무 오랜만이라. 쿵팸들 우리 오랜만이죠. 쿠니쿠니게 수빈님 그죠? 뭐요? 아, 네? 아, 예, 저 지금, 네. 개인기 하고 있었어요, 네. 성대모사. 아니, 그냥 처음 봤어요. 아, 이거 서, 혹시 아프리카 TV 아세요? 어, 이모님? 아, 네. 아프리카 TV 아세요? 아프리카 TV요. 아, 그거 한번 방송 나왔는데? 아, 한번 방송 나오셨다고요? 아니, 아니, 내가 나온 게 아니라, 네. 그, 이거 하시는 분들 한번 나왔었어요. 아, 아 그래요? 알겠냐? 아시는데? 응. 귀여워. 아, 혹시 이모님 그 개그맨 최군이라고 아세요? 아, 네. 모르실 거예요. 네. 최군이라고, 네. 연기자 있어요. 개그맨. 네, 네. 저거 마치 댓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네네네. 어, 큰일 났네요. 머리 기다리기를. 머리를 묶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아, 그냥 머리 그냥 바깥으로 드라이. 아우, 큰일 났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미용실이에요. 핫사이 지금 이거 하고 있고 네 저는 리액션 담당인데 말하는 애가 없으니까 네 미용실 갔어요. 어? 어 그래요? 애플 세팅 아니고 드라이맛 드라이맛 네 그냥 편하게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제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돼요, 결혼하려면. 미지수입니다, 미지수. 오늘은 저는 방송은 안 하고 핫셋 걸로 있다가 같이. 애공님이 누구예요? 애공님 이야기가 들리던데. 아니요, 저는 머리 하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쪼끼는 핫색. 핫색. 오시다 보면 알아요, 대학은. 대학 물어보지 마. 아니야, 나도 공부할 땐 안 웃고 있어. 네, 성균관대 나왔어요. 옆에 앞에 머리하고 있어요. 지수님이 왜 7번 TV 나왔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분 같이. 아, 저 연예인이요. 배우, 배우요. 진짜? 아니요, 송중기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저...
저분은 낙상. 옛날에 누가 이은미 씨가 나세요, 이은미? 이은미요? 이은미. 가수요? 아니요. 이은미. 헌터랑 많이 닮았나봐요.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들어요. 아, 왜 그래?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 거야. 아, 감사합니다. 도착 감사합니다. 약간 깨알 홍보 좀 할게요. 2시에 수학 방송 있어. 나는 시사회만 갔었어. 핫세랑. 근데 배고팠어요. 아까 밥을 조금밖에 안 먹었더니. 저는 집 안 가요. 다들 추천 좀 눌러주세요. 약간 물 좀 떠. 아니요, 고등학생 친구 아니고. 야, 근데 부산 우유가 있다. 신기하다. 뭐가? 부산 우유가 있어. 부산 우유? 어어. 어. 서울 우유 있는 것처럼 부산 우유가 있네? 부산 우유가 있어? 어. 멋있어? 네. 어, 부산 우유 있어. 어, 부산 우유가 있어. 나 처음 봤어요. 그럼 다른 지역도 우유가 있어요? 아니, 아니, 그게 부산 무시하는 게 아니고 처음 봤어. 나는 지역 우유나 뭐 지역 소주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아, 그래요? 오, 오. 왜 그 강원도도 그렇고 경상도도 그렇고 대선 이런 거 나는 몰랐어. 좋은데, 어. 대관령 우유, 아, 그건 들어봤다. 오, 맞아, 맞아. 은행도 그렇게 있는데, 어, 토비님 감사합니다. 통큰, 아이고, 통큰 팽글 감사해요. 아, 물 빠졌어. 아, 감사합니다. 지금 리허설 중이시네요. 아, 저 혼혈 같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들어. 특히 혼혈 같아? 어느 나라 같은데? 렌즈 꼈지. 눈이 커진 게 아니고. 애들이 예언을 했네.
머리하고, 네. 지금 하스 머리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나는 원래 리액션 담당이야. 어마어마 많은 담당이고, 말은 제가 해야 돼. 아, 일로, 너 여기 와서. 어, 그럴까? 어, 이렇게 나. 좋아, 좋아. 오, 좋아. 네. 응.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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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여기 옆에 앉으면. 어, 어. 그래. 아, 네. 아, 이모님 어자라고 하셨네요. 아, 사투리, 사투리. 그 사람 사투리. 의자. 의자. 아, 의자 말이에요. 의자 맞잖아요. 의자. 여기로 와요, 지금. 이쪽으로 가야 아, 여기다 하셨어요? 어, 아,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 이모님 안 나와요. 응. 아, 좋다. 어, 난 너가 있어야 돼. 이게 근데 원래 혼자 마이크 좀 채우려면 약간 좀 어. 누구나 다 그래. 나, 특히 남의 방송은 뭔가 잘해줘야 된다는 경우도. 근데 이모님 제가 부산 이모님? 네. 네. 그 부산 남자들이 그렇게 잘생겼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객관적으로? 잘생겼지. 아, 그래요? 그러면 부산 남자들은 근데 약간 뭐 아, 자기야, 오빠 이런 거 막 간지러워 한다는데. 아니지.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 좋아해요? 많이 좋아하지.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까 물어봤었는데 여기 남자분 있었는데. 아, 아 그래요? 아, 부산 사람 아니에요? 호세이스 리워카의 학생이에요. 여기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네. 거의 탄식이 많아요. 여기 부산 사람 거의 없어요, 여기. 아, 근데 저기 매니저 지금 누구 계세요? 네, 양동희님 저기 좀 저희 외모 비하하는 건 살짝 책임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쿤이 방송이지만 또 이렇게 여캠들은 멘탈이 두부라 뭐, 아 못생겼네 이러면 이거 작은 거나 생각해 이렇게 말 못하거든요 이 새끼 남자답지 못하네 아 이렇게 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캠 보호 좀 해주세요 네. 에이 무슨 멘탈이 세요 나가! 아유 갑자기 풍이별이가 왜 또 책임을 줘요 둘 다 가만히 있던 풍별이가 아 근데 풍이별이 진짜 정말 쟤는 챙겨충이야 아 그래? 근데 보통은 챙겨충이 뭐 최군한테 막 아 핫세 좀 챙겨라 수빈이 좀 챙겨라 구슬이 좀 챙겨라 이런 챙겨충이 아니라 핫띵이방 와서도 그러더라 우리 대장 잘 챙겨주세요. 대장 챙겨충. 역캠방 다 돌아다니면서 별풍선 쏘면서 우리 대장 챙겨주세요. 챙겨충. 보통은 이제 탑이제인데 얘는 무조건 대장 챙겨주세요. 쌍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딱 말할게요. 저희 아빠가 저 낳고 묶으셨어요. 더 이상 후손에 욕심이 없다고. 아니 왜? 전 이거 당당하게 얘기해요. 전 아빠한테도 그래요. 난 아빠가 묶은 거에 대해서 난 부끄럽지 않다. 그치, 진짜로. 어, 패드립이 아니라 진짜로요. 아, 저랑 쿤이랑 안 살리니까요. 네. 그러하지 마시고요. 아예 패드립 건 아니지, 뭐 패드립이야. 아니, 여러분들 그게 패드립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저희 아빠를 거부하는 거예요. 진짜 저희 아빠는 묶으셨으니까 묶은 걸 묶었다 하는데 뭐 색드립도 아니죠 사실 아 그리고 저런 거 뭐 아가리돌 저런 거요 미씨가 따블 저런 거 좀 난 남아라는 줄 알았어 진짜 핫대는 그러면 똑당해요 핫대는 이모님 저희 아 원장님 저희 몇 살 같아 보여요? 21살 21살 아니야? 감사합니다 대학생 아니에요? 급방글 아 대박이야 감사합니다 어머 근데 원장님 진짜 보는 눈이 진짜 대단하시다 아니 눈이 되게 높아요 어 그러니까요 와 진짜로 나 처음 부를 때 아가씨 뭐야? 학생이 잘하지 대학생이야?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유, 감사합니다. 바닷가 형들 만났다 놀러 온 줄 알았지.
아 근데 여기 해운대 바닷가에 사람 많아요 요즘? 아 특히 금요일 토요일에 아 그래요? 되게 많아요.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늘 월요일이지. 아 그리고 해수욕장 개장을 했어. 아 지금은 나가면 바로 1분 문에 가서 가요. 오 아, 바로 나가면 우리 시험에서 나가면 다음 해수욕장이에요. 어 그럼 비키니 입은 사람들도 막 있겠네요? 아가씨들이 입으면 되지. 저희는 또 지금은 없을 것 같아. 날씨가 아직도 있어요. 약간 물소떼 분들 이제 데리고 가려 했더니 이제 아 아직은 없대요. 아직은 없대요 여러분들. 근데 하세야 둘이 쌍두가마 멘트를 왜 이렇게 붙여다니냐? 아 그냥 말할게요. 다 손절당하고 얘밖에 없어요. 예. 진짜로요. 김예린 이제 저 손절하고요. 예. 뭐 지수밖에 없어요. 아. 외국인 어디서 보고 알아보자. 근데 월드컵 패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뭐 티 나눠준다길래 그 티 입어야겠다 그러고 왔는데. 그 티 그냥 가위로 찢어버리려고요. 찢어서 입으려고. 그리고 이렇게 반팔을 잘라서 머리에다 뒤집어 쓰려고요. 이게 진짜 농담 같죠? 진짜 그러자고 했어. 방송 안 할 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완마. 고맙습니다. 예전에 미나맨키로 입어봐. 뭐 이렇게 이렇게 어, 가슴만 어.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나 가슴이 아니에요. 예. 미나 맞지? 가슴이 안 돼요. 그 하고 있으면 이렇게 줄줄 내려갈 것 같은데. 아. 오늘 예쁜 분들 진짜 많겠지? 순이 리허설 하러 갔어요. 리허설. 언제 온대? 몰라 전화 오겠지? 뭐라고요? 뭐야 하쌤님 쌍부님하고 말투가 비슷해? 이제 하다하다 별? 어이구 아니 제가 진짜로 여러분들 무슨 지코 오빠나 뭐 아 예 나세요 예 철구님 말고 쌍부라니요? 예? 어휴 진짜 큰일 날 소리 하시네. 난 진짜 살다 살다 쌍구랑 비슷하다는 얘기는 나 진짜 처음 들어봤네. 쌍구가 핫세 키움 아니요? 딱 말할게요. 영민이가 저 키웠어요. 진짜로요. 영맨이 키웠어요. 영민이랑 어떤 인연이 있는 거야? 영민이? 응. 뭐 방송한 적이 없잖아. 최근에 했지. 근데 영민이랑 왜 친해졌지? 누님 섭이랑 제주도 가니까 너 만약에 응. 섭이랑 연보성이랑 나랑 제주도 가자 그러면 갈 거야? 어. 어? 그 뭐야? 앞에 점점점 뭐야? 뭐, 뭐야? 솔직히 말해봐. 그냥 어 여기에서 뭐 연빠기도 있을 것 같고 막 텃빠기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어. 아니 요즘은 홍보 오빠가 거기서 또 핫밥을 추진을 하고 계시더라고. 아니 근데 홍보 오빠 약간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은 무슨 지순의 브로커요? 어? 아니 그 오빠 딱 나타나고 나서 다 이제 핫방 어? 근데 또 거박일도 홍보 오빠가 이제 해서 잘 됐지. 아, 어. 지금 내 주변의 남자 BJ들이 나한테 지수를 되게 많이 물어봐. 지수 누나 연락처가 뭐냐. 어, 지수 누나 뭐 비키니 봤다. 홍보 브로커. 진짜. 브로커 다 별명 다 있어요. 사실 실제 성격 완전 다를 것 같다고. 난 좀 답인 것 같아. 오히려 이렇게 세게 보고 이렇게 약하게 보는데 방송 끄면 조금 이렇게 바뀌는. 근데 여러분들 막말로 사석에서도 내가 어이구 근데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막, 아! 가슴이야! 이러면 누가 저랑 놀아주겠어요. 솔직히 막말로. 그러잖아. 아니
포장을 어디까지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가 다를 것 같다고 해서 포장해줄 줄 알았는데 어디까지 포장할 거야? 약간 이렇게 여리여리해요. 여리여리한데 그러긴 해요. 아, 되게 방송하는 것처럼 재밌어요. 방송 안 켜도 재밌어. 그래서 다 손절 당했다니요. 에이. 네? 그냥 연락을 다들 안 받을 뿐이에요. 바쁘니까. 어? 김예린 카톡 5일 동안 씹더라. 그게 일자가 안 없어지니까 차라리 일 씹하면은 뭐 너 나한테 화났냐 이럴 수 있거든? 근데 일자가 안 없어지니까 정말 얘가 나랑 손절했나? 약간 무서워서 전화 못 하는 거 있지. 괜히 또 안 받고 이럴까봐. 안 받고 이럴까봐. 넘어가고 막. 아프리카계 왕따. 풍이별이 아, 하나, 두 개, 세 개 또 감사합니다. 원래 내 방송 같았으면 내려오라 그래. 아하, 헛짓거리 하지 말고 계단에서 내려와. 어? 뭐하러 한 번에 가면 되지? 누가 요즘 힘들게 등산을 계단으로 가? 이럴 텐데 이제 푸니방이니까. 너 알아서 하시고요. 너네 방 본방이니까. 이것도 푸니가 이거 본이니까. 푸니가 또 이런 건 좋아할 수 있어. 뭐 가면은. 이번 왜 이렇게 책임이 많아? 아, 알았어, 이제 책임 주지 마세요. 예, 양동이님. 예, 알았어. 상처받을까봐 보호해 주시는 거지. 그냥 나이 많다고 하는 것만 책임 주세요.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아니 영민이도 되게 웃긴 게, 맨날 뭐 나는 20대랑밖에 안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지도 30대잖아. 난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 더 영민이보다 더 어이없는 거 뭔지 알아요? 섭이. 네? 섭이가 내년에도 20대예요. 아 진짜? 응. 아. 일로 와야겠다. 주세요. 여러분들 섭이가 내년에도 20대예요. 진짜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섭이가 몇 살이야? 섭이가 연보보다 나이가 어려. 내년에도 30대가 아니야, 섭이는. 그래서 내가 섭이한테, 맞나, 누나 이제 뭐 내년이면 34살이네, 막 이래서 내가, 근데 넌 내년에도 20대네? 아, BJ 섭이라고, 피파. 섭이. 근데 조금 이렇게 있어 보여, 나이가. 그치. 얼굴보다는 하는 그런. 그치, 약간 말투나. 86이야. 근데. 보성이가 너 연락처 땄는데 연락 안 왔어? 왔었어. 전화했었어. 전화했다고? 그 방송에서 얘기해도 돼? 방송에서 방송하면서 전화 오셨더라고. 뭐라고 해? 뭐 수학 방송이든 뭐 스타든 같이 하자고. 수학 방송을? 걔가? 걔가? 보성이 네가 감히 수학 방송을? 그래서 뭐든 같이 하나 할게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끊었지. 아니 근데 너 이은열님한테 프로토스 배웠었잖아. 그럼 보성이랑 스타 강습해도 될 것 같은데. 그분이 나를 잘 모르셨지 근데. 누구? 보성이가? 내가 그거 배울 때는. 그치.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 보성이가 그냥 이랬어. 아 지수 누나 이쁜데. 지수랑 합방 이러면 지수 누나 이쁜데 이랬거든? 근데 거박일 나갔다 그거 딱 보고 나서는 지수 누나 연락처 뭐야? 근데 원장님 여기 드라이는 얼만가요? 35,000원이에요. 부침머리. 부침머리 아니면 25,000원. 남자는 많죠. 남자는 많죠. 혹시 카드 되나요? 카드 돼요. 혹시 할부는 안 되죠. 할부도 돼요? 5만원부터 되지 않아요? 5만원부터 되지 않아요? 할부가? 맞아요. 할래만 해봐. 이모님 머리 잡아. 머리 잡아 드리세요. 원장님. 나도, 맞아. 이모님이 아니라 언니라고 불러야 되는데, 또 언니라 부르면 예의 없게 볼까봐. 언니. 언니 머리 너무 잘하세요. 지금 뿌잉뿌잉 하셨어요?
언니 너무 귀여우세요. 뭐 줄 거 있어? 나 어딨지? 뭐? 짠! 어! 아이고! 배꼽 빠지게 돼요! 언니! 아이고! 여기에서 제 배꼽을 누가 훔쳐간다! 아이고!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어, 예. 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저 잠깐만 여러분들 저 뭐지 그 하드 지금 어 얼굴이 안 나오냐 아 지수야 너한테 있다 아 맞아 맞아 어어 어, 제가 저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못 하고 바로 도착해가지고 여깄다 여깄다 내가 진짜 못 잤나 봐. 아니. 아니 또 사인을 해달라고 하시네. 어. 나는 사인이 없어. 나는 미진수예요. 추천 좀 눌러주세요. 너무 예뻐. X 대자로 그리셨고.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아 나는 진짜 그게 없고 또 사인이 없어. 루트 그려주자 그렇게. 안 돼, 안 돼. 아, 너무 예쁘다. 약간 좀 오그라들긴 하네요. 아, 네. 이건 날씨 한번 찍을까요? 아, 네네. 아, 네네네. 아, 아, 근데 이모님 같이 찍어야죠, 저희. 이렇게, 안 나와요, 지금. 이렇게 같이 찍어요. 아니, 아니, 이렇게 둘이 먼저 찍어요. 네. 네. 저기다. 아까 그 담배 냄새 나는데. 어. 근데 또 최군한테 이제 여러분들 잘 이제 모셔드리려면은 또 계단을 또 이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엘리베이터 타면 방폭될까봐. 안 그래도 쿠니가 데이터를 써가지고 약간 좀 버퍼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여기가. 일로 가는 거 아닌가? 맞지? 요. 여기다. 어? 어, 여기다. 어. 여기다. 아, 향기를 전해. 어! 여기 진짜 무슨 역대급인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계단을 이렇게 다녀도 담배 냄새가 이렇게. 아니 그리고 지금 키는 사람이 없잖아. 어, 그렇지.
가나 봐. 근데 이렇게 심해? 와. 여러 명이서 같이 피고 들어왔나 보다. 그런 것 같아. 아유, 꾸신님 한계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열리는 거지? 창문이 없어서 환기가 안 돼서. 아, 감사합니다. 커피숍을 가야 되나? 들어갈 수는 없다면. 그치, 들어갈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둘러볼까요, 여러분들? 아, 니네 대장은요, 리허설 하러 갔어요. 네. 리허설 중. 이제 한 시간 남았어, 한 시간. 또 여러분들의 대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프리카 대표 MC, 아프리카의 아들, 아프리카가 뽑는 가장 영향력 있는, 돼지. 예, 맞잖아요. 크해도 되는 거야. 예, 그쵸. 하지만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MC 보고 바로 옆에 모텔 가서 잔다는 거. 그리고 MC 봐도 여기 옥상에 수영장 못 들어간다는 거. 아깝다. 안녕하세요. 저 개그맨 최군인데요. 아, 저 여기 간담회 MC 보는데 저 옥상에 수영장 좀, 아, 네, 못 들어가죠? 아,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약간 쿤이는 얘기할 때 뭔가 얘기할 때 되게 뭔가 이렇게 입꼬리 올릴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에이, 저 개그맨 진짜? 최군인데요. 예. 비슷하네. 치는 파티니. 울 대장 비하라뇨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우리 쿠니쿠니를 얼마나 아끼는지 모르십니까? 비하라뇨. 아, 예, 안녕하세요. 저 비제이 하센데요. 예. 아니, 저기 최군이, 예, MC 보느라 리허설 중이라. 예. 아, 형님들 죄송합니다. 예. 예, 쿤팬분들 죄송합니다. 아, 진짜. 바다다. 오, 바다다. 오, 야, 여러분들 이것 좀 보여줄게요. 잠깐만. 스타벅스 그거구나. 카페 옆에 미지수요. 여기가 해운대인가 봐요. 와, 여기가 해운대인가 봐요. 그쵸? 바다 냄새 난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뭔가 그런 핫한 분들은, 저거 뭐야? 뭐야, 저거는? 바닷가에 저렇게 있는 거? 해운대 안 가봤어요, 저. 나는 가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잘. 와, 여기 벌써부터 사람이 이렇게. 수영하는 사람도 있긴 한가 보다. 외국인 분이시구나. 와, 비키니 입으신 분이. 없어. 외국인들은 입을. 아, 이제. 있네, 어디? 아, 근데 이제 이분이 입으시려고요. 너무 가슴만 확대했지? 미안해. 이제 이분이 입으시면은 여러분들 지수가 굉장히 차분한 성격이지만 엉덩이는 굉장히 화나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엄마 쓰러질 뻔했어요. 뒤터비 보고. 시집 다 갔다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뭐 인터뷰 할 만한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여자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인터뷰를 남자분들은 좀 있는데. 근데 남자분들 하면은 막 화내. 음메 철수. 항상 이제 물소떼들. 왜? 싫어. 이거지. 아니, 근데 원래 쿤이는 남자니까 여자 팬이 더 많아야 되는 거지? 아니지. 봐봐. 쿤이가 이제 여자를 좋아하잖아. 근데 이제 쿤이가 여자를 좋아하니까 쿤이 뒤에서 이제 다 같이 가자. 저 여자한테 가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쿤이 뒤에서 항상 쿤이와 함께 하면은 쿤 팬들은 이제 매일마다 가자. 이제 다른 여자분들과 함께. 아, 여기서
커피 하나 사서 여기 앉아 있을까? 아니면 호텔 커피숍 가서 앉아 있을까? 커피 거기 너무 비싸지 않니? 거기 호텔 커피숍 얼마예요, 여러분들? 한 2만 원? 맞아? 응. 아니 근데 그 뭐지? 17,000원. 17,000원? 그러니까 나 그래서 자꾸 뭐 시켜 먹겠는 거야. 와, 스타벅스 가죠, 여러분들. 예. 네. 가십시다. 오. 뭐 먹을래? 어, 나? 나는 별풍. 아, 드립이고요.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영민이 뭐 하는데요? 영민이 할 거 없으면 스타벅스 오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촬영이야. 안녕. 이 근처에 있을 거니까. 아, 터비토비님 연락에 감사합니다. 아, 촬영이 안 되네. 사가지고 나가. 사가지고 나갈게요, 여러분들. 왼쪽에서 드릴게요. 영민님이 사준다던데. 어, 잠깐만. 아, 영민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역캠 오면 사준다고? 어, 그럼 여러분들 가야죠. 예? 우리 안 사주면. 어, 아이, 헤이. 딱 말할게. 걔가 나는 안 사줘도 너는 사줄 거야. 우리 안 사줘. 아, 여러분들 그럼 영민이한테 가서 얻어 먹을게요. 스타벅스 촬영도 안 되고. 그래, 그래. 호텔 커피숍. 커피가 5만원. 아, 나 진짜. 아, 나 영민이만 생각하면 진짜 맨날. 아유, 우리 영민이 잘 돼야 되는데 하고 딱 내 별풍선 보면 나도 잘 돼야 되는데. 영민이 데리고 나오자. 여기서 먹지 말고. 거기 또 안 터지잖아, 이것도. 아니, 이거 지금 몰라. 거기 가서 안 터지면 나오자. 근데 지금 아마 그 역캠들이 잘 안 올 거야. 그치, 지금 아직 너무 일러.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 약간 BJ들 그런 거 있는 거 알죠? 주인공병. 약간 늦게 등장해야 된다. 약간 이런 거. 한 6시. 6시면 한 6시 반 정도에. 아, 죄송합니다. 아, 늦었어요. 약간 그 시선 받는 거. 어? 영민님이랑 쿤이랑 지금 같이 있어요? 아, 진짜?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어, 여기 있다! 아이고! 여러분들, 주인님 오셨네요. 아이고! 아, 미안합니다. 아이고, 아이, 아니에요. 아이, 미안합니다. 아이고! 제 담배 주세요. 아, 예? 제 담배. 아, 얘가 가져갔어요. 저 담배 진짜 안 갖다 왔어요. 어, 나 안 갖고 왔어. 내가 왜 네 담배를 챙겨? 네, 마스크만 챙기라고 했는데. 아이고! 담배 제가 챙겼나? 안 챙겼을 텐데. 어, 부산 와서 팔자 고치려고 가지고는. 그죠? 아까 똑같다. 나랑 똑같은 소리 하네. 올라갈 때 둘이 올라가려고 아주 의상이 아주 힘을 그냥 아주. 아니? 그냥. 셋이 올라갈 건데? 아. 어? 아, 남자 둘. 2대1? 아이고. 아이고. 없어. 오호. 세커피세님. 그래. 아니, 너 거기다가, 푸나. 어? 아니, 뭐, 배가 왜 이렇게 더 많이 나왔어? 아니, 무슨 소리야. 오랜만에 봐놓고. 아, 너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좀 넣었어. 아, 배가? 아, 근데, 쿤이 여전히 잘생겼네? 아이, 뭐야. 야, 아. 아, 진짜. 야, 라이터 있네. 아, 지금 담배 펴야 되니까. 아, 왜, 너 어디 갔다 왔어? 스벅 갔다 왔다며. 아니? 어? 아니, 그냥. 커피 마시려는데 네가 사준다며. 이렇게 먹으면 사준다며. 아니, 저 로비에서 먹어. 저 그래, 그러니까. 야, 내가 살게. 가 있어. 어, 저기 형, 커피. 왜? 아까 두 잔 얼마 나는지 알아요? 얼마야? 34,000원이. 아! 아, 한 잔에 17,000원이야? 아이, 그래도 풍선 좀 받지 않아? 한 100개도 안 될걸? 에이. 먹어. 아, 그래요? 네 잔 시켜. 아, 정말? 커피만 10만원 나오겠는데? 아, 근데 커피 안 시켜도 돼. 그럼 뭐 시켜? 우리 호텔 이용자잖아? 네. 안 시켜도 돼. 앞에 앉아있어. 응, 앉아있어도 돼. 어, 뭐야? 호텔 이용자야? 우리 2층 쓰잖아, 우리는. 어, 진짜? 그럼. 호텔에서 산다던데? 아이고, 유령님이 이거 해줘. 적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517개. 어, 아니, 커피 먹자. 제가 사겠습니다. 17,000원짜리 커피 네 잔. 아유, 진짜 너무 웃겨. 야, 나 담배 한 대만 빨리 피. 적다고 하면 안 되겠구만.
살다? 영민아? 아, 누나 비추는데 가까이 오면 어떡해. 아, 이 새끼 또 내 수법 썼네. 가슴 또 비쳤네. 그래, 수박 가자. 바다도 있는데. 그래, 수박 가자. 아이고, 홍홍 오빠가 최군 쿠닉게. 최군게. 마카롱 하나 시켜. 아, 마카롱 하나 시켜? 어휴. 아, 내가 쿤이 알면서 이렇게 표정 활짝 처음인 것 같네. 마카롱 하나 시키라 했잖아. 마카롱이 그냥 서비스로 나오더라. 아, 그거 아 그래? 그거 안으로 시키라 하는 거야, 저거. 그러면은, 야, 저희 가자. 아니야. 스타벅스는 촬영이 안 돼. 그리고 또 어차피 여기 와야 되잖아. 가면 안 돼? 아, 조용히 하세요. 알았어. 예? 언제 또 쿤이한테 쿤이가 우리 사주겠어. 여기서 인성이 나오는 거야. 그래. 스시녀, 김치녀. 어?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어? 아니 여러분들 진짜 막말로 딱 얘기할게요. 제가 언제 파라다이스 호텔 로비에서 커피 마시겠어요. 예? 부산까지 왔는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누가 사준다는데 굳이 아이고 아니에요 수박 갔다가 서울 가서 생각나요. 파라다이스 호텔 말고 다른 호텔은 가봤잖아. 아니? 안 가봤어? 응. 아 진짜로? 응. 약간 호텔은 잘 안 와요? 응. 게스트하우스. 아... 갔다 왔는데 배낭여행 가서 다 차 타고 이동했지. 아니 무슨 소리야. 나 진짜 다리 무릎 0볼 빠지는 줄 알았어. 너무 걸어서.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한 번만 마셔보자. 나 진짜 호텔 커피숍에서 커피 먹어본 적 있어 너? 나 딱 한 번. 나 한 번도 없어. 진짜로. 너무 아까웠어. 그래서. 근데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 맞아요. 쿤이 돈이긴 한데 그래도 누가 사준다는데 또 이렇게 한번 여기 그래. 딱 봐봐. 전경을 딱 봐봐.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파라다이스 호텔 딱 로비. 어? 맛보자. 와 이거 얼마나 좋아. 여기에서 약간 선 보다가 응? 나와. 뭐야? 꺼져. 이런 거 뭔지 알지? 나 얻어. 중국 사람 같은. 랄라이. 야 우리도 나 이거 신세계 가서 산 거야 오늘은. 아 그래? 어. 누나 예쁘지? 이제 예뻐. 아 이거 누나 이거 방송 얼마나 해줬냐 이거. 제가 학생 누나랑 미지수 누나 따로 제가 저희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4잔 부탁드릴게요. 네 아 그리고 제가 메뉴 좀 갖고 있을게요. 괜찮죠 그래도? 네. 아 혹시 개그맨 책 아 좋다. 네? 책이요. 아 혹시 배우 아. 아 주책이야. 아 신전래동 안 봤어. 아 진짜 주책이야. 전국 3만 명. 아 진짜 주책이야. 전국 3만 명. 어 영민이도 아 그래 넌 반만 나와라. 아 괜찮아. 뭘 익숙하잖아요. 이 새끼 이런 듯이 쳐 맨날. 아, 어? 아 근데 제가 지금 리허설을 하고 왔는데 와 이거 여러분들 간담회인데 되게 예능으로 준비를 했어. 어, 되게 준비 잘했어. 방송 꿀잼일 것 같아. 축구하기 전까지 보시고, 심지어 축구 중계도 엄청 준비 잘 해놨어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따 6시 반에 시작되시면, 오늘 12시까지 맥시멈 한 5시간은 후달릴 것 같아. 선물도 되게 많고.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나요? 실드가 시켰다. 딱 그냥 말하는 게 약간 되잖아. 너무 티가 나. 어, 여기가 실드 얼굴 딱 해봐라. 우리가 팀형 말투를 알잖아. 원래 그렇게 말 안 하거든. 딱 진행하는 멘트로 말하 그리고, 손짓도 달라져. 서버요? 네, 여러분들 솔직히 터지겠지. 한국전인데 내가 봤을 때는 그치. 난 솔직히 안 터지면 그게 이상하다고. 서버 관리 잘하라고 얘기할게요. 바트님 어서 오세요. 내가 봤을 때 오늘 터져. 그리고 내가 들었는데 서버 관리팀 지금 24시간 지금 난리 났대요. 지금 임직원도 밑에 다크서클이 다들 와. 한데 왜 왔어? 나? 나 실드가 오라 해서 왔는데? 그래? 와 200석 오는 길에 여러분들 하솜님 봤어요. 난 너보로 이러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랬잖아요. 국상 수영장 구경? 아 누나 요즘에 미지수 누나 요즘에 아주 그냥 성공가도를 계속 달리더만. 어? 저 웃음 좀 부인 잘하네? 원래는 아니야 이러는데 그냥 헤헤헤헤헤헤 되게 착하네. 히히히하네. 아니야도 없어. 그냥 히히히. 왜? 아 왜? 수학방송 100명 넘게 보면 다 괜찮지. 진짜? 어 뭐 200명도 넘게 보던데? 아 나는 누나가 저기 디바 제시카 뱅키로 잘 돼서 나갔으면 좋겠어. 아프리카. 아 아니에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어휴 케빈님 저
저는 그냥 뼈를 묻을 겁니다, 진짜. 저 영자 18호 바라고 있습니다. 아, 진짜 누나 묻을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 아, 미치나? 아, 나 너랑 같이 미친 거. 아니, 나는 누나 장례식 때 꿀잼 먹을 거야. 아, 아니, 아니, 아니. 어, 그 앞에서 육개장 먹을 거야? 딸 육개장 먹어, 또. 갔구만. 갔어. 아. 아, 근데 내 담배가 말보로 라이트 한 갑인데. 누구냐? 아, 쉴드다. 아니야? 아니, 아까 그거밖에 없었어. 영민이 담배밖에 없었어. 아, 그래, 담배. 네, 원래 흡연자들은 얼마를 떠나서 담배가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짜증나. 그냥 담배가 새끼 하나 뿐이 없어지면. 돈 때문에 그런 거야. 이쁘다. 야, 이쁘다. 저 뒤에 빚이 누구야? 이쁘다. 아, 저분 알아. 저분. 치코가 한방 있었는데? 저분 누구지? 어. 내일 가나요? 옐, 박옐. 박옐. 이렇게 다 알아? 어? 박예? 박예. 호민호 형님 오셨네. 호민호 형은 어제도. 야, 근데 호민호 형은 카메라 안 들고 다니면 진짜 그냥 피하겠더라. 와꾸가 진짜 진짜 이만해가지고 진짜. 근데 또 잘 웃어. 어. 호민호 형님이. 아니, 근데 너도 그래. 아니야, 나는. 너도 그냥 나는... 저기 멀리에서 그냥 이러면 와꾸 살벌했는데 네가 여기서 아 형님 안녕하세요. 개그맨 최군입니다 하면 이제 어 좀 괜찮네. 인성 착해 보이네. 아니 근데 그. 야외 먹방 할 때 누가 12 걸음 영타 유튜브에 있는데 아 용길동님 오랜만이네요. 박예리래. 예리 아니고 원래 박예리야. 아 그래? 지순이 아니랄까봐. 맞아! 아 보고싶으니까 안봐. 왜 지라학 때문에 안봐? 아니? 아 10개 고마워요. 그러면 어서 자. 지순아 오늘 자? 어. 같이 여기서 자고. 여기서 자. 여기서 잡는 거. 잔다. 아니, 근처에 있어. 여기. 아니, 내가 봤을 때 이 누나 비싼 거 잡았어. 아니야? 같이 자는데? 같이 자니까 비싼 거 잡을 수도 있어. 오빠이니까. 우리 9만원짜리 잡았어. 5만원짜리. 핫띵이랑 나랑. 핫띵이 넣었어. 핫띵이 방송하고. 그냥 모텔 잡은 거 아니야? 맞지? 아니, 모텔인데, 호텔인데 되게 좋아. 아, 100명 왔는데. 지금 입구에 없고 다 각자 개인 방송하고 있어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 우리 41위 포돌이님. 아, 아 포돌이님. 배우들한테 뿌리고 왔어요. 진짜요? 아유, 진짜요. 아니, 오늘 신세계 가서 이거 겐조 옷을 샀는데, 겐조 직원이. 촬영 안 된다 했는데. 네? 촬영 안 돼요. 아, 촬영 안 했지. 근데 겐조 직원이 어제 황금 포차 있었죠 이러더라고. 혹시 보는데 차?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봤대요. 신기하고. 근데 들어간 날에 못 들어가게 해요. 아, 백화점 못 찍었지. 아니. 네? 어디? 6시, 6시 와요. 아, 여기? 지금 몇 시인데? 6시 와야지. 어, 포도리님 향수 뿌리셨죠? 여기 좋은 냄새. 너무 좋은 냄새 나요, 진짜. 안 됐어요. 얘는 아니었어. 아, 와, 냄새가, 와. 향이 되게 좋은데. 향이 너무, 남자 향수가 너무 좋은데. 넌 향수가 필요하다. 너 딱 말할게. 너 말고로 냄새 나. 오늘. 담배 좀 끊어요. 잠깐만 더. 이쪽으로 오세요. 누나 가세요. 뒤에다가요. 안녕하세요. 귀하러 가야 된다고. 아 누나. 네?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누나. 네? 오세요. 아 와요? 와요? 빨리 오세요. 아 우리가 갈게. 너가 갈게요. 안녕하세요. 일단 올려놓고. 왜냐면 이게 BJ들이 카메라가 많으면 그거 할 거야. 차라리 이렇게 편하게 있는 게 좋지. 올려놓으세요. 감사합니다. 뭐냐 이거? 뭐야? 불이야? 아니 좋은데? 뭐야? 좋다. 벤츠? 뭐야? 벤츠? 야 줘봐. 야 냄새 좋다. 나 지금 뭐 말한다고. 이거 그때 생일날 나 생일 파티 할 때 겨울이 가서 아 진짜? 야 이거 진짜 좋다. 화근이 잘
아, 나 장가 좀 가자. 진짜 지친다. 시골 내려갔더니 아버지가 왜 네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아이고, 계세요. 아버지. 아, 미지수. 어이구, 어떡해. 아, 안녕. 여기, 1년만 참아주세요. 아, 동네가. 1년 동안 제가 넘었는데. 아, 여자도 많죠. 남자 보기 전에. 아, 오세요. 제가, 이거, 우리 또, 큰 형, 잘 알고. 아니, 잠깐만, 박혜린님이. 아니, 오세요, 오세요. 오, 앉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그때 못한 얘기 하죠. 왕이라며. 시수야, 너가 여기 앉아. 아빠 여기 앉아. 네네. 아, 같이 가족 모임이요. 아, 아버님이세요, 진짜로? 네네. 같이 저 배그도 해요, 아빠랑. 예? 아빠랑 배그도. 아니, 서버가 어디세요? 어. 카카오 서버도 있죠. 아, 아버님이 배그를 하세요? 네, 저랑 같이 해요. 내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누나 일로 들어오라고. 아니, 아니. 아니, 뭐? 아이, 촌스럽게 이거 얼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걸 빨았대, 빨대라고 생각해. 아, 지수 누나, 이거. 호텔 커피 안 먹어보셨나? 왜 빨대 아니야? 뭔데? 그냥 이거 얼음 이렇게 녹아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 근데 직구용만큼 잘 봤어요. 나 저거 좀. 네? 아니. 아. 이거 먼저 드세요. 그거 공급 안 하는 게 아, 시차가 또 시켰어요. 네, 먼저 드세요. 먼저 드세요. 아, 진짜. 알았어, 알았어. 아, 아니. 아, 내가 진짜 꺼져줄게. 아, 나 나가 뒤집겠어. 미지수 누나랑 잘 맞고. 그냥 여기서 뒤지면 유튜브가 좋게. 아, 아니, 뭘 다, 나가 뒤져. 여기서 뒤지면 어디 있어. 아, 우리 예린님 팬분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빨리 안 되지. 아, 네? 아, 여기요? 아, 예린. 아, 여기. 아, 어쩐지. 아, 안녕하세요. 우리 판다님? 아, 쩐다님? 네? 판다님. 닉네임이 판다예요? 네, 판다. 판다님. 갈매기님, 러브리님. 반갑습니다. 아, 평소에 일린 최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아, 근데 인터뷰하는 거 이미 봤어요. 바로 숙제 이럴 때도 뭐. 오는데 그때는 예린이한테 인터뷰를 안 했나요, 최군이? 네. 아, 그러면 기자에 지나쳤나요, 최군이? 근데 제가 피했어요. 그때는 제가 일반인, 그러니까 BJ가 아니어가지고. 아니, 근데 저를 피했다는 게 제가 말을 걸었는데 피했어요? 아니면은 그냥. 아, 근데 제가 진짜로 3년 전에 저한테 말을 건 BJ가 있으시거든요? 아니, 제가 내 말을 왜 잘랐어? 오랜만이네? 말을 확 잘라먹네? 아니, 그니까 제가 말을. 최군님인지 모르겠다는 거를 얘기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렇게 갔는데 아... 제 친구들이 유명하신 분이라 인터뷰를 하는 사람 근데 내가 말 걸었다라는 건 예쁘다는 거니까 저는 안 예쁜 사람한테 말하고 그래서 초반에 학생한테 말 안 걸었다는 한 1년 걸었어 말칠 때까지 외국인인 줄 알았어 학생 때 제가 말 안 걸었어 못 마주쳤는데 피하는 건 있지 아 네가 피했잖아 무슨 소리야 자꾸 맨날 한 거 네가 어려워해서 피했잖아. 삐쭉삐쭉 진짜 쭈구리 쳐놔.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아, 가로수길이네. 맞구나. 지금 어디 사세요? 저는 서울. 서울 어디? 강북도. 아직 이렇게 밝히진 않아서 강북도. 아쉽구만. 강남? 강남. 아. 강남? 언니도 만나요. 강남에 있는 사람인가? 아, 오늘 강남 구청장님한테 문자 왔어. 와. 보여줄게. 강남 구청장입니다. 최우람님, 강남구 전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서울 입성 12년 만에. 17만원 들고 서울 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 우리 포도리님. 아, 형 뭐 하세요? 아, 면접수 쏘셨다. 아, 나 진짜, 와. 형, 현금으로 주라니까요. 줄까요? 아, 아니. 진짜 주실 것 같아. 주실 거 진짜.
장가 잘 가셔. 장가 재택하신 분이야. 원래 그니까 지금 와이프분이 원래 최순이였는데 그래서 내 방송을 알게 됐어.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네, 준비를 했어요. 네. 약간 보면은 김의 입장은 아 그렇지. 약간 김의 입장은 진짜 한살이라서 그래 김씨 오요와 하고 있고 박씨 오고 근데 그건 좀 좋은 이미지고 약간 구해줘에서 나쁜 조주 있지. 그 드라마 구해줘에서 여성 신도들이 이렇게 홀려가지고 아 근데 또 어쩔 수 없네. 저 말이 맞네. 여러분들 편하게 커피 드시고 계시면 제가 호텔 입구에 가서 들어오는 DJ들 좀 빼고 아! 아니네. 여기 있다가 DJ들이 지금 입구에 너무 널려 있어서 차라리 저희 그랜드 볼룸 홀로 올라오면 6시까지 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제가 한 방에 몰아서 할게요. 그게 맞네. 거의 지금은 또 이렇게 예린님도 계시는데 예린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올라와서 나도 할게. 인터뷰 나도 할게. 따로. 뻔한 질문이지만 남자친구는 아 진짜 약간 네. 아나운서 형 얼굴이시네요. 아,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오늘 날씨 정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오늘 날씨는 해설하기 좋은 날씨고요. 사실 제가 성대역분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준비만 성대역. 한 이유가 있네. 네, 성대역을 했다가 이제 개인 방송으로 빠졌습니다. 제가 아나운서 할 성격은 아니라서. 아 근데 평소에 혹시 좀 이 남자 BJ 내 스타일이다. 아 제가 합방을 했던 박지훈. 그분 임자 있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빠르게 이제 한번만 그러면 하고.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박진우가 최근보다 몇 살 어릴까요? 몇 살 아닌 것 같은데. 나 생각하기에 그냥 딱 몇 살 어릴 것 같아요. 다섯 살. 진우가 진우는 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그 남캐 마음에 드는 사람 물었을 때 최군 형이라고 말 안 하니까 하시는 사람 다행이다 이렇게 휴 하더라고요. 아 제가 지금 전화를 못 했어. 다행이가요. 아유 모함입니다 진짜. 아버님 1년만 주세요. 어떻게든 잡아주세요. 이게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최초 공개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야 계속 장가 얘기하다가 마지막 나랑 헤어지기 전에 차 안에서 라마 예 나는 그 좋더라고. 누가요? 그 나는 사람이 좋아 보이던데. 나 아니야 나. 어? 핫세. 진짜? 핫세. 쏜님, 지은이, 구슬이, 그러니까 합방한 BJ 단 10명을 얘기하잖아. 아, 그거 아, 지은이, 그 다음에 그 수빈이. 한 200명 거론하셨겠네요. 아, 왜 울어? 아, 근데 그 얘기는 했어. 솔직히 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어. 그 까진 BJ들 만나지 말고. 공무원 만나라고. 야, 아버지 눈에도 약간 이미지가 그렇더라고. 까졌다가 염은 사람 어떻게 해요? 염은 사람 뭐야? 상처 까졌다가 딱 말해야 돼. 까졌다고 얘기하면 진짜 사람들 다 까진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왜 까졌다고 생각했어. 이미지가 세번까지 나왔지. 다음에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가야 된다. 아, 공무원 만나. 너 괜히 막 여자 비자 시작 걸지 말고. 공무원 시험 준비할 생각 없어? 없어. 없어. 근데 내일 딱 내일 산다. 나도 비자. 와, 이거 뭐야? 2,828개 터졌어. 와, 이뻐 이뻐해. 이러니까 역캠들이 컨텐츠 안 하지. 이러니까 역캠들이 몇십 명 받아 몇천 개 몇만 개 받으니까 발전을 안 하고 그냥 처묵하지. 아, 저 근데 컨텐츠 있는 역캠이긴 해요. 컨텐츠 뭐? 저 배그하고 야방 가고. 아왜싸움걸어요아그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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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한 분이셨어. 그러니까 나도 세 명의 문자요? 익숙한 분인데. 아, 원래 역캠들은 원래 역캠 방 큰 손들 다 외우고 다니잖아요. 이제 다 적고 다니지. 아, 네, 감사합니다. 조선을 세운 왕의 이름은 기억 못해도 손님과 회장님 이름은 기억. 아, 하나, 둘, 셋. 뭐? 뭐 안 해? 아니, 어... 아니 나 손님방 회장님 회장 이름 모르지. 나야 어떻게 알아? 네, 박엘린이시래요. 박예린이요. 박예린. 박예린. 네, 예린이. 예린이 술 잘 먹어? 술은 좋아하긴 한데 살 빼려고 안 먹어요. 예린이. 어, 이름이 예린이에요? 네, 제 예린이에요. 박예린이요? 예린. 아, 혹시 소주 두 병 까면 뭐 이렇게 막 누가 부르고 막 이런 거 들지 않아요? 아, 제가 아는 사람이 약간 혹시 그런... 머리 탈모 있으시지 않으세요? 아, 혹시 아, 제 알 것 같아. 아, 말하지 마세요. 상관했어. 아, 이제 박예린으로 이제 이메일. 아, 성격 되게 좋으시다. 보통 이렇게 모르는데 자기 혼자 모르는 우리의 끼면 되게 뻘쭘하거든. 아, 뻘쭘해요. 근데 근데 최면에 이런 거 아까 물어봤나? 나이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여덟이라고. 이상형이 뭐예요? 최근 이상형 물어보세요. 아, 이상형이요? 너는 아니야. 알아라도. 아, 저 근데 솔직히 성격을 좀 보긴 하는데 요새 얼굴 좀 보여요. 아, 그래서 지금은 근데 제가 본 게 잘생긴 남캠을 본 게 그분밖에 없어서. 아, 근데 똑같아요. 여기 그런 방이에요? 진우형하고 불집합 되는 게 되게 많은 게 87 키도 81, 82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비율 때문에 좀 키가 작아 보이는 거거든요. 순이 형이 원래 비율도 되게 작아. 아, 근데 나는 최근에 잘생겼다 생각했을 때 나도 이거 처음 말한 거. 내가 우리 아빠한테 순이 사진을 보여줬어. 아빠, 얘 어때? 순이는 무슨 전염무도 하는데 네가 에휴 진짜 우리 아빠 이렇게 너 우리 아빠 스타일 알지? 그냥 딱 아니 아버님 사진 보여줘봐. 뭐? 아버님 사진 없어? 해드리면 안부전 여쭐려고. 아니 보니까 이렇게 뭔가 러브라인 같아가지고. 아, 아니 실수하네. 생각나 깨졌어요. 아, 유튜브가 좋다며. 야, 이거는 하튜브 각이지. 아, 하튜브 안 올려. 야, 하튜브 올리지 마. 아, 진짜 별 그냥. 야, 근데 진짜 너랑 나랑 사귀는 게 아내들이 많아요. 아, 안 사귀었어요, 진짜 여러분들. 뭐 해보지도 못했어요. 뭘 제발 좀 그만해. 야, 근데 쪽지가 그런 쪽지도 없네. 핫세 그만 좀 가지고 놀라고. 와, 근데 나한테 그거 훈련은 그렇게 해요. 아, 재밌겠다. 와, 재밌겠다. 영민이, 그래. 계속 패스 넣다가 오늘은 한 번씩 들어가잖아.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랬어. 아, 근데 나는 기분 나쁜 게 왜 자꾸 나 다르지? 영민이 자격지심이 있어. 아, 왜 네가 나한테 그랬지? 이렇게. 아, 가족들이랑 왔으면 이제 가족들이랑 한 숙소 쓰시고. 어, 생각 맞아요. 아, 그럼 오늘 끝나고 뭐 이렇게 한잔 못해요? 아버지 모시고 같이 하세요. 아버지랑 같이 하세요. 신선한데? 아, 저희 어머니도 있어요. 아. 되게 양쪽으로 엄마. 그럼 부르셔요, 그거 이 차를 그냥. 아, 근데 최군님 아세요, 저희 엄마가. 이제 그 유명하신 분들은 이제 다. 아, 네네. 그럼 뭐해? 넌 박진우 좋다며. 아, 릴리 있으십니까? 빠르기 전. 아, 만약에 전화를 이제 여기로 이제. 어, 잠깐만. 지금 애들 저기 그 시간인가? 학교 시간인가? 5시 넘었네. 아니, 약간 악플러들이 들어오겠네. 아~ 근데 진짜 귀신같이 뭔가 악플이 많다 싶으면은 학교 시간, 쉬는 시간. 그 쉬는 시간 10분. 어, 그 다음에 방학. 그 다음에 주말. 아, 지금 예린님이 악플이가 검색어 1위래. 아, 진짜요? 진짜? 덕분. 진짜. 오, 저 처음으로 모기지도 한 번. 아, 딱 말해요. 처음이라고요? 아, 처음이죠. 사장님이랑. 지코. 아니 근데 그거 왜 이렇게 싸워? 싸우다시피 말투가 왜 이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요. 아, 뭘 말투? 나 원래는 덕분에 하도 극도한다. 아니 예린님 혹시 뭐 저랑 친한 집을? 아, 저 친한 집. 아, 저도요. 진짜. 아니 성격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진짜요? 패션 리크트로. 아, 맞아, 패션 리크트로. 네네.
근데 확실히 26이 어리긴 하네. 나갔어. 아, 왜? 잡지 마. 아, 내가 뭐라 그랬는데? 26이 어리긴 하다고. 아, 근데 이 와중에 또 지수 누나는 26 옆에 있어도 그렇게 안 끌려. 아, 진짜 보여. 내 지수 누나는. 얼굴이 진짜 이만해요. 어, 진짜로. 진짜 손바닥만 해. 아니, 미지수는 거박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오씨, 귀신인 줄 알았네. 홍홍이 형 저 잘했죠? 아, 잘했죠? 아, 보지 마. 영민이 뭔데? 영민이가 드립 치고 있어서 어, 이 새끼 드립 잘 치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예, 재방송으로 계속 됩니다. PC로 열리고요. 중계도 재방송으로 되고. 아, 학생 누나가 진짜 이쁘지. 약간 아프리카에 있는 여캠 중에서 제일 이국적으로 생긴. 어, 인도? 맞아, 맞아, 진짜. 누나가 약간 남미 쪽이면 여기는 약간 인도 쪽. 어. 진짜 아, 칼 맞고 싶다고? 칼 먹고 싶다고? 아, 영민이도 이쁘죠? 아, 여기 이제 미지수님, 박예린님이고, 여기는 이제 핫세 누나. 지금 강태 당한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 강태 좀 시켜줘. 이런 그지 같은 방에 왜 질차시 돼 있지, 이러네. 지가 눌러놓고 무슨. 아, 근데 요즘에 아프리카로 월드컵 때문에 유입이 많이 돼서 좀 못 보던 애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 애들이 이럴 때 방송 안 하면 안 돼. 이럴 때 해야 돼. 나부터. 진짜 아프리카 처음 간 사람들. 예리님은 방송 하신 지 얼마 되세요? 저는 그냥 160. 어떤 방송을 지향하세요? 지향이요? 어, 저는... 자, 여기서 스톱. 지향과 지양의 차이점을 알아? 아, 알지. 긍정과 부정이지. 오. 아, 갑자기 빡대가, 어? 누른다. 야, 지향과 지향, 긍정과 부정의 차이인다. 아, 그러니까. 지향이 이제, 그 난 그런 아니, 쪽을, 아니, 좋은 쪽을 지향한다. 아, 그런 바다. 어. 이런 거고, 지향은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는 지향한다. 아, 화팅이 왔어. 어서오세요. 어디서 초고추 한 장 하나가 온다고. 아, 그럼. 형 퇴원했다며. 어. 야, 같이 있지 왜 이렇게 따로. 여기서도 강태 당해. 아니, 나 바닷가 갔다 온다. 아, 준동이 형 어서오세요. 여자 없을 때 좀 와라, 준동이 형 진짜. 여자 있을 때 봐서 너무너. 아, 시원해. 뭐하고 왔어? 무릎으로 와, 바지. 야, 화띵이도 오늘 화이팅 많이 했네. 어, 팬이 와. 그러니까 오늘 여자 BJ들이 오늘 완전히 풀파츠인데요? 아주, 넌 남자친구도 있으면서 무슨. 왜? 풀파츠는 왜? 어? 아니, 형. 오늘 좀 입체감이 좀 있다, 니가. 아, 맞아? 어. 나 원래 있었는데 몰랐어. 아, 그래? 아, 몰랐어. 아, 몰랐구나. 아, 짱구님 팬그룹하니 고마워요. 아, 사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뿐이는 없나라고. 사뿐이 원래 전화 다쳐올라 그랬는데 잠시 갔어요. 네. 열혈을 체금시켜버리네. 야, 열혈. 근데 열혈도 채팅 원칙에 위반되면.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못 배워서 그래요. 네, 여보세요? 보이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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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동님도. 아, 안 잡았어. 네, 건강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방송하다가 나는 그, 여기 지인한테 불렸다 가야 돼. 전입신고를. 어, 뜨거워. 자꾸 나온 거. 예린님, 발에 상처가 이렇게 많으세요? 아, 네. 잘 넘어져요. 술 먹고 넘어져가지고. 아~ 술 먹고 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술 좋아하신다. 주량이. 여기 언니 오라버니들 좀 보고 있으면 안 돼? 좀만 보고 있어. 알았지? 26이. 나 화장실 좀 갔다 와. 아, 하도 먹고 다녀가지고. 어, 진짜. 지수나는 술 잘 못 먹잖아. 아, 아이스잖아. 어? 아이스. 기저귀 또 달고. 아, 알코올 쓰레기. 나는 집에 가. 근데 알스 모르는 거 싫어야? 아, 잠깐만. 나 BTS도 최근에 알았어. 아, BTS. 아, BTS 좋지. 자연스레 알고 싶어. 아, 나 기저귀 좀 갈아볼게, 기저귀. 아, 지금 너무 힘들어. BTS는 뭐야? 어, 하섭님. 어, 왜 오시라니까 안 오시고. 아, 근데 자리가 없어, 이제. 아.
아까 그 오래니까. 고르고 앉아도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렇게 원하시나요? 아니. 선생님 2층이에요 2층. 아니 누나 아 진짜. 클라스 오져버리네. 왜 얼마였는데? 어? 와 이거 한 번만 보여주죠. 와 쩐다 이거. 유튜브 가기다 유튜브. 오빠. 커피 네 다섯 잔. 가자 나 이제 가야 돼. 어 가. 갈게. 와 엄마. 어 마셔. 아 올라오세요. 와 나 살면서 커피값 10만 원 쉬워야?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좀 시끄럽게 했죠. 네. 아, 어유 세인치님 뭐예요? 뭐예요? 아니 뭐야? 내 것만 줘야지 왜? 세인치님이 오셨네. 네? 네네네. 형님 올라오시죠. 위에 안 올라오세요? 신청. 아 올라오세요. 올라 자리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네. 어, 야 킬러야 여기 세인치님 좀 같이 해서 올라와라. 안 된다고 하면은 내가 얘기했다고 해. 여기까지 오셨는데. 신청. 실례합니다. 모자를 수빈이 찍어드릴게요.
리허설 같이 했잖아. 아 보자 보자. 아 그러니까 여기 완전 어? 오빠 거야? 에이씨 누가 샀어? 최군님은 저기 앉아 계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네네. 아 네네 네. 와 엄마 이삿짐 센터에서 전화가 다섯 통 왔어. 야 오빠 이거 리허설 좀 해야 돼가지고 아, 좀만 방송 좀만 해주라. 예예. 응. 별풍선 받으면 저기 N분의 1 해줄게. 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허설 끝나고 이제 6시부터 이제 사람들 이제 입장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수빈이 속눈썹도 붙여주고 여기 반짝이도 붙여주고 다 해줬어요. 어때요 여러분? 네. 여기 반짝이도 자, 제 목소리가 밖에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6시까지 콜 타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5분 남았습니다. 밖에서 계시는 분들, 아, 지금 뭐 개인 방송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전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는 포토홀이 있는데요. 거기서 멋진 셀카 찍으시고, 셀카 함께 인스타그램에, SNS에 여러분들 해시태그 아프리카TV 월드컵, 혹은 월드컵 아프리카 TV에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포토홀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포토홀 이벤트 참여하시고 안쪽으로 입장하시면 저희가 준비된 아프리카 TV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분 뒤부터 저희가 준비한 아프리카 TV 부산 지역 간담회 및 월드컵 응원전을 시작하도록 하고요. 저희 장례 입구에 마련된 포토홀에서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으로 사진 찍으시고 여러분들이 해시태그 이벤트 참여하시면 선물 많이 해주세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 그치? 잠시 뒤에 떨지 말고 가서 잘하는 걸로. 아 리허설 했는데 아 리허설이 진짜 빈 무대같이 너무 떨려가지고. 역시나 맞아 맞아 리허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긴장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하실 때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는 종이가 있는데요 바로 스코어 맞추는 이벤트가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한국의 첫 골을 누가 넣을 건지 혹은 스웨덴과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 예상을 해주시고요. 맞춰주신 분들께는 역시 K리그 선수 유니폼 문화상품권 뿐만 아니라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저희가 또 선물들 FM 2018 게임 CD 문화상품권 K리그 유니폼 등등등 많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스웨덴전의 승부를 예측해 주셔도 좋고요. 축구를 어떤 선수가 넣게 될지도 예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입장하실 때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종이에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간담회도 참여하시고 여러분들 이벤트도 참여하셔서 많은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 원래 노래는 잘하네 춤은? 김소련은 오빠 제가 춤 추는 거 본 적 없잖아요. 아 그래? 춤 잘 춰? 구수이는 춤 잘 추는 거 알지? 아 잘 춰요 우리 수빈이. 아 그래? 난 수빈이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님들. 안녕하세요. 못하고 왔어? 저 SF 타고 어제 왔어요. 저희. 어제 왔어 미리? 네. 나 오늘 타고 와가지고. 오늘 왔어요? 몇 시에 왔어요? 나 11시 거 타서 1시 반에 왔나? 아 진짜? 계속 순이 형이랑 같이 밥 먹고 있는 거 말했잖아. 시간 엄청 많아. 선이 안녕하세요. 빡세겠다. 자이언트 라니 예쁜데. 아 영민 오빠 실제로는 되게 잘생겼어요. 영원 1도 없고요. 아 진짜로? 나 키도, 키도 빠지고 기억 안 나요? 기억나죠? 얘 BJ 데뷔하기 전에 이상형 월드컵 했을 때 내가 아 진짜? 결승까지 올라가신다? 아 진짜 결승했어요? 1등은 누구였는데요? 1등이요? 1등 아 왜요? 저 진짜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아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요? 너무 오래 진짜 초반부터 해요? 저희 오프닝. 오프닝? 네. 내일 몇 시 거 타고 가? 내일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 눈 밑에 무슨 글리터 썼냐면요. 그냥 내일 할 때 화장 안 해온 거. 그거 썼어요. 오늘 응원 여기서 해야죠. 여기서 해야지. 응?
큰이 형 약간 뒷풀이 내일 이사잖아 큰이 형이. 어 맞아요. 네 또 어차피 내일 아침에 가야 되잖아. 11시 끝나니까. 뒷풀이 할 사람 찾고 있던데 큰이 형. 밤새고 하려고. 체육대 때처럼? 어 왜냐면 어차피 이사를 하긴 하지만 이사를 큰이 형이 하는 건 아니잖아. 이사 팀 센터 사람들이 하는 거. 아. 뒷풀이 하면 참여할 수 있을지. 오늘요? 네. 끝나면? 저희는. 아 오케이. 아 네. 저희는 아니 어제 우리 공연 때문에 우리 둘이 술을 못 먹어가지고. 네 맞아요. 오늘 조금 둘이서 누구 방송 듣고 할 거예요? 방송 안 듣고. 그래도 공연 열심히 했다고 수금 해야죠. 어, 그런 심포 아니었어? 어, 그래서 비켜버렸네. 어. 아 저희가 잠을 계속 못 자가지고 모르겠어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뭘 내 얘기 좀 해. 아니, 와서 인터뷰 하려고. 왜, 나는 왜 맨 앞자리 있는 거야? 뒤쪽 자리 좀 해줘. 아, 오빠 맨 앞자리에요? 어, 나 왜 맨 앞자리 있는지 모르겠어. 그 자리 어디에요? 나 저기 맨 앞에. 아, 진짜? 이따 봅시다. 이따 가서 응원 잘 할게. 안녕, 안녕. 잘해. 싫은 건 아니고. 뭐가 싫다. 아, 난 우리는 솔직히 그거죠. 뒷풀이 좋지. 뒷풀이 좋아요. 뒷풀이 좋은데 우리는 부산 와가지고 부산은 일단 나는 저 모래사장을 밟아보고 싶어. 모래사장에서 솔직히 맥주 먹고 싶어. 그냥 뭔지 알지? 어떤 느낌인지 알지? 막 그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 말에 시간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어서 이거 끝나고 인사 다 드리고 뒷풀이 근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는 들은 게 없어요. 아직 들은 게 없어서 하게 되면은 인사 다 드리고 알지 에이 무슨 헛짓이에요 이 무슨 캔맥주 하면서 좀 바다 바람 공기도 막으면서 그냥 슬리퍼 신고 편하게 간담회 방송 여기쯤 있나봐. 여기 지금 다 제 핸드폰 들고 계세요. 근데 지금 쿨오빠가 뭐 하러 일부러 가셔가지고 네, 잠깐 저한테 맡기고 가셨어요. 네. 쭈빈아 오늘 붓기 없네. 턱선 보인다. 그래요? 왜 원래 얄쌍한데? 어제는 저희 술 안 먹었어요. 네, 그때 쿨오빠랑 그 같이 방송했을 때 그때 먹는 거 말고 맞아. 안 먹었고 맞아요. 공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끝나면 기분 좋게 아 그래서 축구도 잘 이겼으면 좋겠다. 딱 준비한 거 딱 열심히 하고 딱 나오네. 이기고 하면은 이기고, 진짜 기분 좋게 바닷가에서 캔맥주 먹고 푹 자고 내일 저녁은 아주 내일 점심에 또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출발하면 아주 좋지. 애조님 어서 오세요. 애조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래서 긴장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잘하자. 화이팅. 눈 밑에 이거에 반짝이 있어요. 네. 이거 반짝이. 네일에 붙이는 건데 눈 밑에다가 저희가 붙였어요. 눈 밑에다 붙였어. 여기는 이제 간담회 하는 곳이고. 바로 밖에 바다가 보여. 저기 저렇게 바다에. 아직 하지 않았고 아직 시작을 정확하게 안 해서 지금 리허설 했거든요 저희. 아 현아쌤 진짜 하나쌤 아 우리 현아쌤 하나쌤 감사합니다. 또 하나뿐이 뭐야 이것도 직관 아니지? 또 우리가 여기 옆에 있는 거 아니지? 와 우리 하나뿐이 수빈이 하나뿐이 구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오세요. 근데 나는 좀 바쁘지. 어? 한 바퀴 돌아보겠어. 감사합니다. 한 바퀴 돌아보겠어. 나름이 음식 보시러 왔나요? 그럼 나름이 오기로 했어. 노래 뭐해? 저희 뿜뿜이랑 미아래 두 친구랑. 네. 미래분들이 엄청 많이 오시. 계속 또 오시고 계속 오시고. 한 지금 반 정도 지금. 대장은 대장은 지금 저거 MC분을 더 일부러 가셨어요. 그래. 잠깐 저희가 맡기고 가셔가지고. 대장은 되게 바쁘세요. 대장님 제일 바쁘세요. 엄청 바쁘세요. 우리 가야 돼. 같이 가고.
간담회 공방으로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어서 있는지 모르니까. 비교하는 채팅 그만 했으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본인만의 취향 있으신 거 알겠고. 취 인정합니다. 네. 춤 많이 기대도 되는 건? 아니 기대는 하지 마. 기대하면 더 떨린단 말이야. 와, 그래서 그 그리너들이 원하는 클럽이 내 방송이. 쿨남, 여러분들이 쿨남이라는 거지. 어, 쿨남이라는 거지. 뭐야? 아, 공방을 쿤오빠 걸로 튼다고? 뭔 소리야, 그게? 그게 뭔 소리야? 앞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상황이 어떠냐면, 미제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뭐야? 리허설. 아, 그러네. 시청 좋네. 원사님도 어서오세요. 떨지 말고. 여러분들은 좀 이따 그 공방 카메라로 저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 베리스님도 사랑해서는 감사합니다. 아, 우리 큐테스님 이렇게도 생각 감사합니다. 세드셋 너무 귀엽네요. 저는 이제 23살. 저는 27입니다. 대장은 지금 그 리허설 미팅 중이셔가지고 엄청 바쁘고 있어서 엄청. 아주 나이스 리액션 해줘. 여기 다다당님 통큰팬가 해주시면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 약간 여러분 노래가 되게 잠 오지 않아요? 어 맞아. 약간 마음이 편안해져. 잠이 되게 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되게 그런 게 여기 무대 바로 뒤에가 그냥 아예 그 다다 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되게 분위기가 약간 무거워. 맞아 맞아. 오 근데 저기 막 옆에 음식도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 어, 어. 종아리에 그냥 짠 처음에 이렇게 짜버렸지. 이사님도 어서 오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예, DJ 풀빵이라고 합니다. 다들 방송을 많이 하시네. 다들 지금 방송하고 다들 많이 하시네. 밥 먹고 시작하려나? 아니면 우리. 아닌가? 아닐 것 같아. 아까 그 리허설 한 거 보니까 1부 하고 그 다음 2부 전에 뭐 그거 한 것 같은데. 2부 전에 그거 한 것 같은데. 지금 6시 30분에 바로 출 것 같아요. 네, 여기 파라다이스 호텔이에요. 지금 파라다이스 호텔입니다. 화장 내가 하고 그 위에 언니가 속눈썹 붙여주고 반짝이 붙여줬어. 음식을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거든요. 우리 축구 같이 이거 끝나고 보죠. 오늘은 서버 안 터지지 않을까요? 오늘은 서버 안 터지지 않을까? 터져? 그래? 그래요? 터져? 어? 오! 그러네? 띠언니 왔다. 파티언니 왔다. 파티언니. 파티언니랑 카스언니. 갑자기 나한테 12번이야? 아, 갑자기 12번. 김봉주님 저녁 안 드셔서 배고프신가 보다. 최근 드신 거. 12번을 똑같이 해줄 거야, 진짜. 12 거시는 분들 최근 많이 드세요. 배고프면 그거라도 먹어야지. 와, 20만은 진짜 대박이다. 혹시 여기로 배정 맡으세요? 뒤로 갔는데. 네, 여기는 앉을 공간이 없어요. 이미 다 차 있는 거예요. 눈 밑에 바른 거요? 눈 밑에 바른 거는 그 섀도우. 섀도우에다가 이런 반짝이 묻힌 건데? 아, 진짜 너무 귀여워. 저 일어나자마자 돼지고기밥 먹었어요. 중국님도 어서오세요. 화장 직접 한 겁니다. 내일은 안 했어. 내일. 나랑 내일 안 어울린대. 언니가 내 손이랑 생각해. 이게 내 손이랑 생각해. 이거 근데 불 켜주는 이유가 나는 설마 식사 주시는지 약간 기대를 했다. 식사 주시는 줄 알고. 대장은 지금 그 리허설 미팅하러 가셨어요. 그거 했다가 거추장스러워가지고 뗐어. 어? 뗐네? 보니까 원래 언니 여기 위에다가 이거 링 붙이고 있었거든요. 진짜 너무 커. 어제 산 건데.
아니 대상은 지금 그 MC 보셔야 돼서 그 리허설 미팅 중이셔서 뭐 중요한 미팅 중이세요. 단장님. 지금 이거 사람들 맞고 바로 이제 뭐 시작해가지고. 어떡하지? 떨려? 어, 안녕하세요. 이 저번에 봤죠? 아, 네네. 그 안에 다 있지, 내 거. 나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갑자기 확 들어왔어. 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 나 그냥 갑자기 빨간색으로 입길래 뭐지 하고 던져. 안녕하세요. 그랬어. 진짜. 감사합니다.
네, 현재 6시 20분이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분 뒤부터 6시 30분부터 저희가 준비한 간담회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장내에 계시는 BJ 지연익님과 겨울님, 가을님이 계시다면 제가 있는 MC석 쪽으로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BJ 지연익님, 가을, 겨울님은 MC석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전 이벤트를 다들 참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무대에 행사장 입구에 안내된 포토홀이 있습니다. 거기서 셀카 찍으시고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해시태그 아프리카TV 혹은 월드컵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본관에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억도 남기시고 선물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토홀에서 사진도 찍고 여러분들 해시태그도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입구에서 저희가 안내해드린 종이에다가 오늘 한국 스웨덴전에 첫 번째 골을 넣은 한국 선수를 예측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스코어가 어떻게 될지 스코어도 예상을 해주시면 저희가 승부 예측 이벤트를 통해서 또 역시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벤트 참여하시면 재밌는 간담회 시간도 가지시고 아주 고가의 선물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이님, 가을, 겨울님 무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버스킹하면 노래랑 댄스 다 합니다.
플러스님 칭찬 감사합니다. 무대는 누가 찍어주냐고.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깻잎 떡볶이 아직도 합니다. 오, 그걸 아시는구나. 긴장은 되지 않고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 저희는 두 분 공연 못 보나요? 아니요, 네, 저희가 무대 정면, 그렇죠, 현관앞 입구에 보시면 저희가 딜라이브라는 문구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바로 얼마 전부터 아프리카TV가 케이블을 채널을 또 개설을 했죠. 지금 현재 딜라이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또 아프리카TV를 여러분들 댁에서 TV로도 볼 수 있고요. 그럼 또 딜라이브 측에서 직접 또 나와주셨습니다. 아니 이거를 있는 딜라이브 부스에 가시면 좀 더 여기에다가 이렇게 안내 받을 수도 있고요. 오늘 딜라이브 측에서 많은 또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저희가 좀 이따가 이벤트를 통해서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라이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제가 아까 인터뷰를 좀 해드리기로 했는데 지금 급하게 또 공연팀이랑 계속 리허설을 하는 바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좀 그럴 여유가 좀 없었음을 좀 죄송함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니네 잠깐만. 이제 카메라 야 니네 쉬어라. 얘네들도 오프닝 공연이어가지고. 안녕. 고마워. 몇 개 받았어? 어? 아. 얘네들도 지금 쉬어야 되니까 제가 이쪽에서 와.